포항에서는 지표로 천연가스가 분출되면서 불이 나 8일째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. 이 천연가스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순도가 아주 높은 메탄가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추가 정제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매장량이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충분히 가정에서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규석 기자입니다. 땅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. 천연가스가 타고 있는 건데 비가 와도 흙을 덮어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 신기하고 불안하면서도 저거를 또 활용이 있으면 누가 다른 쪽으로 뭐 온천이든 뭐 어떻게든 또 포항에서 명물 같은데 또 개발 더 했으면 싶어 생각드려요. 이 가스는 지하 200m 퇴적층에 쌓여있다 지표로 분출된 바이오 메탄가스인데 가스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더니 CH4, 즉 메탄가스가 90% 이상이고 나머지는 에탄올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황 등 불순물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이 정도 수치면 순도가 아주 높아 추가 정제 없이도 가정에서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메탄가스가 거의 한 90%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 있고요. 아주 뭐 소량의 뭐 에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순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 가스 분출 현장이 도심 한가운데여서 간단한 가스 채집 장비만 설치하면 인근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처음보다 불꽃의 크기는 절반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강한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. 불꽃이 최대 한 달 이상 갈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 메탄가스의 지하수가 섞여 분출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수일 내에 불이 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렇게 오래 타진 않을 거고 곧 압력이 떨어져서 지금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. 지질자원연구원은 불이 꺼지면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매장량을 조사할 계획인데 지하 200m 아래 퇴적층에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